자, 친구 면서 들어볼게요. 친구다. 하나, 둘, 셋. 들었어요. 자, 이 친구는 에러비. 네? 너무 우리가 친구를 적으로 얘기했나? 괜찮겠죠? 우리 말에 그게 새겨졌잖아요.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어. 네. 너랑 나랑 지도생에서 적이래. 어이가 없다. 아, 응.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 떡볶이 그렇게 먹지 말라니까. 야, 저 이에 꼈어, 이에 꼈어. 알았어, 그만 좀 해. 얘네들 적이에요. 네. 네. 자, 두 번째 고민사연입니다. 기숙사 생활 중인 여대생입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도 같은 지방 출신이라서 만나자마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됐는데요. 문제는 너무 친자매처럼 지내다 보니 아무 허물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친구가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아...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날이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이 제 물건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소개팅 전날 하려고 준비해둔 비싼 팩, 영양크림까지 듬뿍 퍼다 쓰더니 중요한 날 입으려고 아껴놓았던 예쁜 원피스까지 홀라당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자꾸 이러면 나 불편하다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쪼잔하게 왜 이러냐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물건에 손대는 친구, 진짜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네. 딱 저 사연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장동민 씨가 보낸 사연이랑 비슷해요. 이거 좀 많이 썼어요. 저는 제 물건이나 제 거에 대한 그 딱 완벽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럼 근데 유상무는 그게 없어요. 친구면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무조건이요. 무조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 지갑에서 돈은 다 가져가도 된다. 돈은 다 가져가도 되는데 내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물건은 다 가져가도 되니까 돈에만 손대지 마라. 내 돈을 가져가라고? 서로 싫어하는 것만 해. 내 물건만 쓰라고. 돈을 가져가지 마라. 진짜 맞네요. 네. 네. 자, 이 친구 진짜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맞아. 그 문화 차일 수도 있고 성격 차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다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레오 같은 사람 공유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막 쓰는 건 싫어해요. 아. 그렇죠. 술 먹으면 쓸 수 있죠. 안 돼, 술은 뺏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아니, 우리는 원래 나누기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권은 그 여자들이잖아요. 남자로 병역할 때는 어떻게 병역해도 되냐면 자동차예요. 저 차 있는데 알베차 있는데 허락 없이 내가 알베차 타고 그냥 소개팅 하러 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치, 이상하지. 아니, 그냥 그러니까 쓰기 전에 이거 쓸게 아니면 이거 써도 돼? 내가 쓸 수 있는 거 있어? 맞아. 막 이렇게라도 하는 게 그래. 괜찮은데 맞아.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쭉 자기가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 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가끔씩 그 부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연락하지 못하거나 연락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 제가 너무 급해서 우리 우정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 일이 얼마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 친구들이 제가 제일 좋은 바지를 골라요. 항상. 제일 급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바지를 고르죠. 좋은 바지를 골라가지고. 그 손님이 왕이다라는 개념을 사업가가 가져야 되는 개념이지 그 손님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물건을 빌려줄 사람은 막 써도 된다는 개념을 가져도 되는데 쓸 사람은 막 가져와도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고 싶었던데 저는 딱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 물건을 쓰는 친구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내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 소극 같이 서요. 그냥 그래도 있어. 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화내보고 이렇게 소극 같이는 쓰지 말라고 하면 얘는 뭐 이해 안 가고 왜 친구인데 왜? 그래서 이건 진짜 친한 친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입었던 소극을 다른 곳에서 숨기고 다음에 왔을 때는 그 똑같은 소극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걔 걸로 해주는 거야. 진짜 친하신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유상무도 자기가 좀 힘들었잖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유선자. 다 해도 되는데. 근데 별로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마음대로 하래. 그 누가 타는 거야? 마음대로. 근데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안 해. 제가요? 그런 거 손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싼 거거나 나한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맞아요. 아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유선자가 아닌 게 전 지금 제 차를 줬어요. 누굴요?
여자친구 줬잖아. 아니, 따서. 그래. 알았어. 진짜 없어. 가져. 넌 내 옷 입어. 내 옷 입어. 이 다 가져. 근데 그거 FBI 같아. 진지하게 쳐다봐. 어때요? 이렇게 셋 우정을 보면 개그맨 한국인 같아요. 예? 어, 한국의 문화가 약간 그런가요? 제 생각에. 아니 한국 정치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요. 한국도 이런 짓을 안 해. 자 중요한 게 지금 친구 다 손 들어볼게. 하나 둘 셋. 네 친구다. 자 여섯 명인데 저기네요. 다 저기야? 뭐 이렇게 다 저기야? 죄송합니다. 저기입니다. 애매합니다. 저기예요. 저기야 저. 자, 정동민 씨 마지막 사연. 진짜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요즘 이 친구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친구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친구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제 뒷담화를 하기에 더는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더 센 말로 막느라 그랬다가 자기를 못 믿냐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고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친구는 매번 진심이 아니라며 저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험담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심하게 내 험담을 하는 내 친구. 진짜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자, 이거 표가 몰릴 것 같은데. 아... 자, 아, 신대현 씨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왜요? 아니, 실제로 이런 친구가 저도 근처에 있어서. 진짜 계속 보시면 안 돼. 남들이 미혹할까봐 내가 더 센 말로 욕하는 네. 거야, 라는 말을. 정말 심지어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둘 중에 누구예요? 아니, 귀에 좀 빨개져 있는 제가 했어요, 제가. 이게 장동민 씨 얘기입니까? 아, 그렇죠. 하신 겁니까? 네. 이 사연 제가 보낸 겁니다. 아, 이거 그냥 진짜 제가 보낸 거. 네가 보낸 거야, 진짜? 아, 이 사연을 듣고. 이거 진짜 네가. 진짜 몰랐어? 몰랐어. 읽으면서 몰랐어? 이세영 계속 웃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니, 그래? 본인이 읽으면서 본인이 몰라. 아니, 우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내가 비정상이 아니었구나. 아, 그래. 나도 여기서 친구랑 손들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킨십. 아, 좋아하네. 웃었다. 드디어 웃었다. 때리는 거 좋아. 내용이 재밌게. 소심하게. 스냅스틱 좋아하시나? 스냅스틱 좋아하네. 항상 어딜 가도 요즘에 뭐 상무는 어때? 세윤이는 어때?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여자를 많이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동거하고 있어. 뭐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 덧셈 말로? 네, 덧셈 말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갔더니 동거하는 줄 알고. 나 동거하는 줄 알아. 장동민 씨가 그런 말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제가 더 안 좋게 하면 거기서 이제 대화가 끊어져요. 끊어지니까. 더 센 얘기라면. 네. 그거를 뭐 심도 있게 얘기하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아니 지배하다 이게. 아니 더 끊어지지 않고 뭐 2시간, 3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사람 편에서 계속 싸워줘야 그렇죠. 되는 게 친구 아닌가? 근데 이거를 진짜 왜냐면 수년간 해왔어요. 그래서 네. 정말 기정 사실이 된 거예요. 다음에 만나서 또 물어봐도 동거한다 그러고 또 물어봐도 동거한다 이러니까. 근데 동은이 형 계시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진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동민 씨의 의도는 자기만의 감싸주는 방법? 그렇죠. 이제 대외적으로 자기만의 감싸주는 방법. 근데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믿어버릴 수 있죠. 있겠다.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뜻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그렇게 된다면 나도 바꿀게 라고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또 해야죠. 세 분 사연이어서 네. 세 분이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볼까요? 뭐 내 험담을 나는 내 친구 장동민.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하나 둘 셋. 친구. 장동민은 친구일까요? 고장 네 명입니다. 적이었어. 적이야. 장동민 적이야. 장동민은 적입니다. 우리의 주장 장동민. 아 웃기다. 자, 뭐 친구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옹달 쌤 세 분은 뭐 우리가 뭐 웃고 즐기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서로한테 좀 이건 진짜 감동이었다. 이젠 말할 수 있다. 모르겠는. 저는 고맙고 이런 거 너무 많은데. 가장 최근에는 요 근래였어요. 세윤이 얘긴데 작년인데 이제 작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딱 장례식장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둘만 있는 거죠.
딱 둘만 있는데 제가 그 옷을 이렇게 상주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저한테 막 장난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잠깐 웃었어요. 그 순간부터 정말 끝까지 함께 한 거 이것도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막 정말 쓰러질 뻔하고 막 이랬는데 옆에서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데 그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헤어져 사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부터 이번 연도에 설 때부터는 아빠를 용서했는지 아버지를 집에서 모셔라 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제사를? 네네. 그랬더니 세윤이가 우리도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이 진짜 막 되게 확 되게 고맙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말 한마디가. 아유 같이 하세요. 저희도 뭐 형님 다 뵙고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를 뵌 게 영정사진으로 처음 뵈서 그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이렇게 다 잘 됐습니다라고 인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들 때 그죠? 탁 붙어있고 그죠? 그게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진짜 믿을 수 있는 내 편이 딱 있다는 게 부러울 때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 표현 하겠습니다. 제85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198명의 친구와 인연을 끊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표현 하겠습니다. 제85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198명의 친구와 인연을 끊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오, 야 이런 걸 오랜만에 본다. 빨간 맛인데요. 이번 안건은 비정상. 예. 자 우리 배우 씨 괜찮아요? 네. 역대 1일 비정상 중에 제일 존재감이 셌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네. 핀란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려줄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한국 개그를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경험을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한국,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 개그라 치면 어때요, 한국 개그는? 때리는 거 좋아. 때리는 거 좋아. 술 좋아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동민, 유상민 씨 오늘 어떠셨나요? 친구에 대한 의미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주제처럼 내가 친구들 이거 끊어야 돼? 연락 끊어야 돼? 그런 거는 친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 뭐든지 감싸주고 나이는 먹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친구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사연 보내신 분들께 되게 죄송한데 이렇게 친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거고 그런데 오늘도 역시 아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봅니다. 나 유상무 씨만 머리가 엉망이에요. 아 저요? 나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두상이 변한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진짜 왜 그랬어? 아이씨 일단 그 다시 갔다 와서 다시 찍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김경호청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회담은 그날까지. 자 우리 핀란드 말로 한번 들어볼까요? 핀란드 스타일로 해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모두 일어날 것 같지? 예. 오, 웬일이야? 아, 기차. 그다. 에까 노르미 에까 에요 에까 우제케.